알겠습니다. 김민석 수석 최고 같은 경우에는 집권 준비를 해야 된다,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인가, 뭐 집권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로 이재명 대표의 정책 노선이 우클릭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중도 포섭 전략으로도 해석을 언론은 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금투세, 종부세, 상속세 이런 완화 조치들에 대해서. 근데 과연 당내에선 또 반대 기류가 있는데 이 사안을 또 어떻게 전략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가? 한 번에 너무 많은 걸막 두 가지. 그 시간이 없어서. 전략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국민과 당원의 마음을 잘 읽어서 민심을 잘 읽어서 재집권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마련하고 하는 게 사실은 그렇죠. 전략기획위원회의 주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민심을 잘 읽어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그리고 재집권 능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저는 경제와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과 경제. 왜냐하면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사실은 국민들께서 야당에게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몰아주신 그런 배경에는 민생이 파탄나고 경제가 폭망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책임을 물었던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고 봅니다. 정부도 그러면 총선 이후에 태도를 바꿔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전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어저께 한마디 했는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다고 걱정하고 책임을 한국은행에 떠넘기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 정말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 그러려면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민, 계획, 그리고 법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사실은 집권 전략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클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클릭이라기보다는 그 이제 특히 이제 상속세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상속세가 처음 만들어진 시점, 지금의 상속세 안이 만들어진 시점이 1997년에 만들어진 안입니다. 그때 아파트 가격하고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때의 공제 한도가 대략 5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아파트 가격 그때 대비해서 한 3배, 4배 정도 뛰었는데 여전히 그 공제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배우자가 이제 사망했을 때 그 살아남은 배우자가 그것을 상속받은 경우에 그 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집을 매각을 해서 그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불합리한 부분들은 개선하자라는 이런 부분이고요. 큰 틀에서는 지금 재정을 확충해야 되고 정부가 재정관리를 잘 못하면서 세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부자 증세 이런 기조는 전 여전히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클릭 아니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세수에 대한 합리화라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현실화시킬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이 부분은 조금 좀 불합리하다. 너무 오래전의 기준이 아직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기조는 기본적으로는 부자 감세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다. 초부자들에 대한 정부는 감세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비판적 기조는 여전하고요. 그 부분에 정확한 필요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